1863년 프랑스, 그의 파리 미술전에는 약 5천여 점의 작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보수적이었던 심사위원들은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낙선시켰고, 이에 분노한 젊은 화가들의 거친 항의는 파리에서 큰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수수책으로 나폴레옹 3세는 낙선작들 700점을 모아 그 유명한 낙선작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1863년 낙선전은 그 당시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끌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 출품한 바로 그 유명한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보셔서 충격적이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그 시대를 상상해 보세요. 파리 근교의 숲에서 당시 부유층으로 보이는 두 남자가 대낮에 벌거벗은 여인들과 한가롭게 놀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을 너무도 태연하게 응시합니다. 특히 마네는 인상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뜻이죠. 당시 사람들은 경악하게 됩니다. 대중들의 항의와 소동은 빗발쳤고, 파리의 신문이란 신문에선 모조리 비난의 글이 쏟아졌었고, 성난 관람객들이 그림을 찢지 않도록, 그 그림은 다른 그림들과는 달리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위치에 걸린 채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2년 후 1865년, 이미 유명해진 마네는 또 한 번 파리 시민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바로 그 유명한 올랭피아입니다. 이 올랭피아도 엄청난 물의를 빚게 됩니다. 그림 주변에 경관을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람회장은 욕설과 야유가 난무했고, 흥분한 관중이 지팡이를 휘둘러 그림을 찢어버리라는 소동까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올랭피아는 고급 창녀가 침대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흑인 하녀의 꽃다발은 지금 손님이 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도 마네의 생각들이 숨어 있습니다. 머리에 빨간 장식, 목에는 검은 리본, 기부인의 상징인 금발찌, 장녀의 무심한 표정, 부정의 상징 고양이. 마네를 확실히 각인시켰던 풀바디의 점심은 한 기증자에 의해, 그리고 올랭피아는 마네의 친구였던 모네의 기증으로 현재는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네는 곧 인상파의 아버지라는 별명답게 53세의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수많은 뛰어난 걸작들을 남기게 됩니다. 에두아르 마네, 1863년 파리 살롱전의 논란, 그리고 2년 후 올랭피아의 논란, 그의 그림으로 인한 그런 논란들은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는 그 논란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될 그의 미래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걸까요?